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.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일부 농가에선 수확을 포기할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. 문철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잘 익은 고추를 따느라 분주한 창녕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.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코로나19를 피해 이달 초 귀국하면서 부부 두 사람만 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고추가 질겨지기 전에 서둘러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. 도예지도 인부로 대략해도 도예산들도 코로나 때문에 일체 이동을 안 하니까 농민들은 진짜 발맛도둑거리겠습니다. 부부 안에 지금 고추를 따고 있는데 이래가 다 따도 못 하고. 김해의 딸기하우스도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외국인 노동자는 자취를 감췄고 내국인도 이동이나 접촉을 꺼리면서 인부 구하러 다니는 게 일이 됐습니다. 이미 수확 시기를 놓친 딸기를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 나이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까지 투입됐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딸기를 수확하면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안 하고 놓치게 되면 수확 품질도 떨어지고 그거 따라서 또 가격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많습니다. 당장의 수확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이제 곧 잎채소의 파종이 시작되고 양파와 마늘은 수확을 할 시기라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학이나 기업의 자원봉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이 코로나19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